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모이킹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프로그램들, 언어가 무엇인지 대표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 언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썬 같은 거나 C 언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PHP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관점을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웹해킹과 이제 모바일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모이킹 분야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관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뒤에서 이제 리버싱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웹해킹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이킹의 업무를 하다 보면은 웹해킹이 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웹해킹이 거의 한 7, 80% 정도 차지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해킹이라는 것들 하나의 패키지로 같이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웹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된 것은 여러분들 HTML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것들 우리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램 언어,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HTML을 뭐 프로그램 언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논의하고 있지만은 그냥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다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네이버 테이지,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에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즈 콘솔을 딱 열어가지고 명령으로 해서 네이버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해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석된 정보, 이미지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뭐 동적인 페이지니라 이런 것들을 다 해석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상 보면은 우리는 이제 웹을 통해 가지고 웹 서버에 접근을 하지만 이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와스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해석이 돼서 우리한테 정보들을 주면은 우리는 요거를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해석된 정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서버에서 브라우저로 넘기는 그런 패킷 정보들은 인터넷 여기서 HTML 페이지로 우리한테 보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해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TML 페이지를 보고 우리들은 이것들을 추측해 나가면서 취약점들을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공격들을 진행을 하죠. 웹서버를 통해서 공격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까지 전달이 되고, 여기에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 오류들이 취약점까지 연결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이킹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당연히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페이지를 해석하지 못하면은 웹해킹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웹해킹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커리큘럼들을 보면은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C 언어나 이제 파이썬을 먼저 공부를 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이제 공부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제 모이킹 분야로 왔다 라고 한다면은 HTML부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결과들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표를 만든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 표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시판을 만든다, 그러면 게시판에서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왜 웹 프로그램, 우리가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웹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알게 되냐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우리가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뭐 PHP, 닷넷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이제 JSP 환경 이런 것들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쪽에서 이제 해석이 돼서 HTML로 뷰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웹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가 볼 수가 없다고요. 코드를 보지 않는 이상은요, 해석된 HTML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된 정보를 이제 역으로 분석하고 취약점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양한 그런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건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게
라이브러리 대체 몇 개야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들 위키 대백과나 그런 데를 찾아보면은 뭐 많이 사용한 것 중에서 리액트, 뷰.js, 노드.js 이런 것들이 요즘 대표적인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들이고 요 순서도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처럼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역할들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웹이라고 하는 취약점들, 해킹 기법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성된 페이지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웹해킹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의 그런 라이벌이. 그렇다고 이것들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분석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약 취약점들을 찾아내려면은 지속적으로 그게 어떤 것들 라이벌이가 되어 있고 HTML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부가적으로 어떤 것들 데이터 XML을 사용하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분석을 해낼 수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버사이드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금방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모예킹 진단들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2 자바 환경, 뭐 스프링이나 스트럭처 환경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놓으시면은 좋은 것이고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PHP 환경이 생각보다 많아요. PHP 프로그램 환경들이 많이 있다. 버그헌팅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바 환경하고 PHP 프로그램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우선은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언어들 같은 경우도 버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구조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뭐 개발자 수준으로 하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도출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런 스크립트 구조들이 예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해석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버사이드 프로그램 PHP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이제 좀 보여야겠죠. 그래서 HTML 딱 보면은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럴 정도로 이제 분석할 능력들을 길러야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취약점들이 이제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취약점이 도출이 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서버사이드 쪽 프로그램에서 시큐어 코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응 방안을 제시할 때는 이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서버사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가이드를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큐어 코딩과 보안 설정에 관련된 것들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작성을 해서 개발자분들한테 이렇게 시큐어 코딩을 해야만이 안전하다, 보안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그런 가이드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보고서요. 그리고 교육도 하셔야 돼요. 교육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모의커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육은 필수입니다. 발표 능력은 필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진단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큐어 코딩에 대한 업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코딩을 보고 서버사이드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있는가 이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셔야 돼요. 시큐어 코딩을 제시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후에는 개발 경험까지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로 잘 찾아내시겠죠. 예, 개발 경험까지요. 근데 개발자의 이상 정도 수준까지 하신다면 정말 좋은 거지만은 그런 정도까지 하려면은 처음에 공부하려면 많이 지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개발 경험을 가질 정도로 그런 분석 능력들을 많이 길러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이런 개발자 수준까지 있으면은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개발자분들 많은 언어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뭐 파이썬 환경에 프로그램 할 때가 있고 뭐 PHP 환경에 할 수가 있고 개발자분도 많이 공부를 하시지만은 보안 입장에 모의커들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이런 환경들, 취약한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단기간으로 쌓이는 것은 아니고, 단기간에 뭐 학생 때부터 너 시켜 코딩해, 너 진단원 공부해,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없죠. 요거는 정말로 이제 몇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쌓이는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픈 도구하고 자동화 업무를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선택하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이전에 뭐 시어나나 뭐 PHP 공부나 이런 것들 할 때보다 훨씬 더좀 수월하죠. 좀 뭔가 쉬워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 기법들이 요즘에 뭐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를 포함해서 간단한 뭐 파이썬을 이용한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나 이런 책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수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것을 좀 선택을 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파이썬과 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루비 같은 경우나 이런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파이썬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해커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거의 1위에서 2위로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픈 도구를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이러한 오픈 취약점 분석 도구가 가득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 CD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거의 한 70, 80% 정도는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오픈 취약점 분석 도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내가 이것들을 좀더 개선을 하든지 다른 도구하고 좀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란 것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보안 업무 같은 것들을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대기업이나 금융 쪽에 가면은 서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통신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취약점 진단을 할 때 한두 대가 아니고 막 천 대, 만 대 막 그럴 때가 있죠. 만 대까지는 좀 많이 너무 많고, 통신사 쪽에서도 한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대 정도의 그런 서버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취약점 진단을 할 때 사람의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를 합니다. 뭐 반자동화 정도까지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되,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좀 제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선택해가지고 별도로 좀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파이썬의 이제 플라스크 같은 거나 디장고 같은 경우나 이러한 웹 유아 웹 쪽에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런 웹 서비스가 조금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공부들 관점에서 또 파이썬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리버싱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실 리버싱 역공학 분석 같은 경우는 어렵기도 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왜 어려워하냐면은 이거는 시스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리버싱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윈도우즈 API 공부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 공부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인 것들이 시스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죠. 기반이 이제 프로그램적인 기반들을 많이 잡혀야만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역공학 분석할 때 그게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버싱을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안 보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게임 해킹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에서 보안 솔루션 해킹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다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뭐 C++, MFC 같은 경우나 뭐 C샵 프로그램들, 비주얼 C샵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분석할 때도 당연히 그 관련된 언어를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뭐 리버싱 할 때 디버거를 이용하잖아요. 올리디비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이다 프로 같은 거나 이런 디버거를 사용해가지고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윈도우즈 API 공부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 API로 다 웬만큼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니까 API를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API를 좀 많이 풍부하게 공부하시면은 리버싱 분석할 때도 좋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분석해보고 어셈블리 언어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리버싱 공부할 때또 많이 봐그좀 이렇게 접근하기 좀 쉬운 것들이 악성 코드 분석이거든요.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이제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얘가 윈도우즈 PC 기준으로 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윈도우즈 PC 기준으로 어떤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역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악성 코드도 하나의 윈도우즈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윈도우즈 PC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랜섬웨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도 윈도우즈 API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윈도우즈 API를 많이 공부를 해야만이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쫓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 샘플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셔야만이 리버싱을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제죠. 왜 그러냐면 요즘은 다 원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모바일이나 IoT 환경으로 요즘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모바일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특히 이제 IoT 환경 같은 거나 VR이나 AR이나 뭐 IPTV 같은 거나 이런 리눅스 기반의 환경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전환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관점이에요. 왜냐면 가상 환경에서 다 진행을 한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 환경으로 전환이 많이 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리눅스 프로그램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데,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시 공부해요. 예전에 저는 리눅스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환경들로 많이 전환될 줄도 몰랐죠. 사실이요.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다 윈도우즈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리눅스 프로그램 공부들을 하시면서 똑같이 뭐 디버깅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 리버싱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API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관점으로 몇 가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한 요 관점의 네 가지 관점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모이웨킹에서 업무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생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